그러면 보태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간단하죠. 나의 믿음을 침례를 통하여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을 아무도 몰라요. 믿음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의 열매를 보고야 저 사람이 거듭난 자인 줄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이죠. 그 사람의 열매, 삶의 그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나의 믿음을 밖으로 일부분입니다만 침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이 뜻은 제가 왜 영적전쟁을 안 넣냐 하면요, 침례와 영적전쟁을 결부시키면 또 비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세상에 공포하는 것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거기에다가 대고 공포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하늘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나를 보호한다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자,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게 세상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 중요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그저 교회 하나의 행사고 믿는 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소모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드려야 되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는 무한한 영적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물속에서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침례를 하면요, 내가 이미 사탄의 수와 세상의 죄 가운데 끌려 살다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물속에서 나오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공포하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죠.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육성으로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물에서 나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것이 간증입니다. 지금 우리 외국 형제자매들 침례 받고 어떠냐 물어보면 뭔가 모르게 기분이 달라져요. 그들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근데 뭐가 다르대요. 물에서 나오면 왠지 어깨가 무거웠던 게 가벼워지고 뭐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믿음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면서 1차적,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침례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공중권세에게 선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의 목적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완전히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지만 공중권세에게서
하나님 쪽으로 진영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클리어하게 선포하는 것이 침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있을까요? 없네. 그래서 침례를 여러분 저 기독교 배경에서 세례하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침례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기도해 보시고요. 아직 일주일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감동이 있으시면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날을 매년 이렇게 주셨어요. 항상 60도로 오다가 부활절만 되면 75도, 80도까지 올라가. 참 이상하다고도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비가 오고 60m 추워서 월화 보면 마음을 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번 주일에 좋은 날씨 주십시오. 뭐 분명히 좋은 날씨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해 아직도 저 사진을 갖고 있어요. 왜 갖고 있느냐? 첫해 동그란 무지개가 떴기 때문에. 네. 아마 첫해는 하나님이 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뛰어들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갑자기 동그란 무지개를 띄워주시니까 옷 입은 채로 다 들어왔습니다.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네, 말씀이 그 자리에서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제는 세례가 아닙니다. 원어는 침례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잠수. 예수님이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된 몸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것이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는 나의 삶 속에서 그분들에게 도전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신의 목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이 침례를 통하여 정말 공중 권세가 떠나가고 하늘의 것이 나의 것이 돼 이제 예수 안에서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며 공중에게 선포하는 귀한 그러한 침례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여기 계신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 안에 우리가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오히려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오며 이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모이는 모든 식구들과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깨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주님 부활절의 기쁜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한 주간을 예수님과 같이 고난주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